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임종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의 박희봉 신부라는 사람에게 24가지 질문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는 투병 생활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많은 영혼의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정말 부자였지만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어떤 그 영혼의 고뇌 속에서 자신이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4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제1강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주일밤 백몇십 강까지 왔는데 그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병철 회장이 했던 그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또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등 이렇게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24가지의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운명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비슷한 한 영혼의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앉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였어요. 또 출세해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젊음과 권세와 그리고 부를 가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병철 회장처럼 돈으로, 젊음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많은 고뇌 속에서 그는 지내다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낙타가 그 사막에 보통 짐을 운반하는 그 낙타가
바늘기 우리 눈으로 여러분 어떻게 그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얼마나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 한번 우리 알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상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죠?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건 아니에요. 모든 걸 막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사라가 나이가 몇 세냐면 89세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한 5년 넘었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니까 사라가 어떻게 돼? 아이고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시지. 그러면서 웃어요. 여기 있는 권사님 89세 된 권사님한테 이호세 목사가 권사님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 우리 권사님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농담도 잘하신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사라가 그랬어요. 아니 생리가 끊어진 지 한참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생리를 하고 젊고 건강한 여성만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여러분 생리를 안 한 사람도 나이가 먹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가 있죠. 그 여리고 성은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꾸려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여리고, 여러분의 사업의 그 성공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런 여리고,
이런 모든 여리고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 그런 병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고치지 못할 병으로 절망 가운데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걸린 사람도 수종병을 걸린 사람도 갖가지 죽을 병과 불체병을 걸린 사람도 사람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육이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타락한 자도 경건한 사람으로, 강퍅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라고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백성의 피를 그리고 그 땀을 빼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도 여러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려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은 성 마리아로 여러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전에 어떤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핍박자 사울 같은 이 완악하고 강퍅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로에 깡패였던 이 천석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그 구제불능의 인간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부흥사가 되게 해서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만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영광에다 살인 공장을 만들었던 지존파의 김현장, 그 무서운 사람도 여러분 검사가 가고 수사관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한 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독일의 브레멘에 있는 성령교회 김학영 선교사라는 분을 우리 교회 두 번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한쪽 폐가 아예 없었는데 오늘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폐가 생겼다고.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없는 장기도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말리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라가 어떻게 돼요? 의학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넴 여인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이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안에 예수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도 하나님으로는 다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실타래처럼 꼬인 인생의 문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자녀,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 불가능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분들, 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도움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언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언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룰 수 없는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십시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이 들었어요. 고치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버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들어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과 딸이 괴로움을 당했던 그 가난 여인의 딸도 어떤 것으로도 그 아이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지 않고도, 사랑하는 딸아, 네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로 전능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불가능이 여러분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십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언제 해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을 때 지금 막 병으로 시름시름 하고 곧 죽어가려고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나흘이 지나서 오셨어. 그렇게 지체되는 동안에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금방 지금같이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패하니까 어떻게 바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썩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돌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땅을 파가지고 굴을 같이 만들어서 무덤을 그 돌로 이제 그 입구를 막아놓는데 나흘이 되니까 벌써 어떻게 송장 썩은 냄새가 예수님이 나흘이 지나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시더니 마르다에게 그런 말을 네가 저 무덤 입구를 막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면 선생님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송장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말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뭐냐면 죽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요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가라.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아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강팍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부모님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병이 있어 당신 병은 못 고칩니다. 그랬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된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우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병은 못 고쳐 그러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걱정이 아 나는 못 고쳐 이 병은 그러면서 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더 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1.1억도 땅에 떨어져 다 이루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불치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내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을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꿈과 소원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을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인도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실 거라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그 몸에 잉태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갔는데 다른 데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 아, 저거는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행치 못하셨다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야,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믿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정말로요? 네. 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 다 퍼져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까? 네. 이야, 오늘 갑자기 믿음이 200%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이야,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데는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어떤 데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네. 아멘. 네. 여러분이 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믿음이 딱 오면요,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어떤 일이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루터가 원래는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이 천주교가 이제 잘못된 걸로 면지부라는 걸 팔아가지고 재산받고 구원받는 게 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이제 독신이었는데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혼자 살라고 온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살라고 지은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면, 마틴 루터 고놈이 결혼하고 싶어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막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막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천주교에서 막 그 교황청에서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너무 그 거대한 세력과 싸우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막 낙심이 되고 두려워. 그래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데 다 그 자기 부인이 가니까 어때요? 상복을 입고 딱 있는 거예요. 검은 상복을 입고.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아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용기를 다시 냈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정말 그 당시 얼마나 교황청의 권세가 셌는지 유럽의 왕들도 있잖아요. 교황이 너 안 돼 그러면은요 왕 못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황의 그 파워가 셌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과 어떻게 싸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배경 삼으니까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감기처럼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여호와 이레 그는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스라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아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가지라고 하잖아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행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인데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집에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유명한 명의들 다 데려다가 또 좋은 약으로 다 해봐도 못 고쳤어요.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이제 유언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를 치료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생명의 소환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죽어가던 그 곧 죽음에 이르렀던 그 사람이 3일 만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으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히스기야 왕 때 또 이
우리나라의 이 유대 나라는,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는 강원도 땅만화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나라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게 도간의 눈치가 돼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디 도움을 요청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뭐를 해야 돼요? 333.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범죄 신고하면 112, 그 다음에 불이 나면 긴급 위기한 상황이 나면 119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333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항상 열려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근데 누구 도와줄 데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 이사와 이사야와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그날 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아 고쳐주지 말고 안 고쳐주지만 아니면 아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내 병을 고쳐주실까 이런 의심하면서 하면요 안 나.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때, 아멘. 믿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기도하는지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언제 행하시는가 믿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남한 장군이 그 아람 나라에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잖아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뒀어.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남한 장군이 옷을 벗었는데 보니까 그 막 피골이 묻어가지고 나온 거야. 아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이 걸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그 남한의 부인 주인 마녀한테 많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가면 이 문둥병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제 부인이 만해가지고 또 남한 장군이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이스라엘 나라로 왔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엘리사의 집에 갔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럼 당신의 몸이 깨끗이 문둥병이 낫고 어린아이 살구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 부하들이 막 간청을 하는 바람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와. 그런데 제가 딱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수 받고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길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그리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역사하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고 눈에다 붙여주시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를 했더니 그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무슨 실로암 못에 거기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여리고는 무너졌다라고 외치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거대한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니고 그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중으로 된 그 엄청난 천왕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가 있어. 더 악화될 때가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잘 일곱 번 잠그라니까 옷을 다 벗었어. 그 반짝반짝한 투구 벗고 훈장이 어마어마하게 달린 그 찬란한 갑옷을 다 벗었어요. 속옷까지 다 벗고 아마 팬티만 입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더 심해졌어. 온몸에 이게 막 물기가 이제 더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 더 심해, 세 번 들어갔다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마 막 볼기가 더 뭐 힘들 정도가 됐을 거야. 근데 들어갔다 나오고 딱 보니더니 어떻게, 아니 이 엘리사 이 나쁜 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막, 예?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일곱 번까지 그런 더 악화돼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깨끗이 남을 입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어. 근데 막 그때 처음에 아프던 것보다 더 아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때? 조금 기도하다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러면서 중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남한 장군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막 시험이 온데 그걸 참고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는 거나 믿고 들어갔을 때 사람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잖아요.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열두의 혈루증으로 알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고쳐주러 가고 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더 나빠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꼬이고 사업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병이 더 심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고 구원해달라고 있는데 남편이 더 강팡해지고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했는데 자녀가 더 악한 길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세상적으로 가는 막 잘못된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가지고, 감독님, 제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보니까 딱 꿈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아들 그 어거스틴이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을 거니는 그런 꿈을 딱 주신 거예요. 아, 지금은 저 아들이 저렇게 더 방탕한 길로 가지만 주님이 언젠가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이후 그렇게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서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도 더 상황이 나빠지고 더 또 문제가 꼬이고 더 병이 중해지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그거 보고 아 이제 못 고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팍해져도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문제가 더 어렵고 꼬여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여러분 인내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뭐 안 좋아지면 뭐 기도해도 안 돼요. 더 나빠지네. 뭐 얘가 더 나빠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더 얘가 지금 막 삐딱하게 돼가지고 이런다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하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고 지체되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한번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무 근데 말이 확신이 없네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해볼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뭐 이거 억지로 막 있잖아. 억지로 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예,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 하신 대로 그 역사를 하십니다.